안녕하세요. 저는 도매매 위탁 판매를 8월부터 시작해서 8, 9, 10, 11, 12, 약 5개월 정도 이어갔는데요. 상품 수는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에 올렸고, 제품의 수는 총다 합해서 약 4,000개에서 5,000개 사이로 제품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을 벌었냐면요. 이게 실제 제가 며칠 전까지도 마진 남고 이렇게 벌었던 금액이에요. 약 3개월 동안 저는 25% 마진이고, 그리고 19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. 총 제가 든 돈은 60만 원? 아, 이게, 6개월로 그럼 볼게요. 어쨌든 4, 5천 개의 제품을 대량으로 가공 없이 제가 올렸을 때 저는 그래도 26만 원,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로 봤을 때 26만 원을 벌었다고 볼수 있죠. 그렇지만 이 26만 원에서 실제로 그 수수료를 제하면은 저는 약한 16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도매매 위탁 판매를 약 4, 5천 개 상품을 올리고 제가 투자한 시간은 하루에 한 20분 내외였어요. 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금액, 웬만한 이자보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순 있지만, 제가 요거를 이렇게 대량 등록이 답이 아니다라고 느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도매매라는 그 공급처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탄탄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품이 기껏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넣으려고 하면 상품 번호가 없어지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요. 좀 재고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제가 다른 사이트, 다른 최저가를 찾아서 이제 주문을 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1,000원 벌려고 이런 짓을 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또두 번째로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메일이 총두번 날라왔어요. 한 번은 제품명에 대한 상품명에 대해서 자기네들 요 제목으로 이거 등록이 돼 있다. 그렇게 해서 소명 자료를 보내라고 쿠팡에서 요청 자료 왔고, 두 번째 역시도 용돈 박스에 관한 거였는데, 도매매에서는 그 업체에서 올려진 걸 저는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 박스가 디자인권에 침해된다라는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그냥 대량 등록으로 올렸어요. 저 역시도 정말 몰랐던 사실이죠. 그런데 역시나 소명 자료를 보내라. 근데 문제는 쿠팡에는 그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고, 세번 그런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메일을 받으면은 계정이 아예 정지된다고요. 그러면 그 사업자로 할수 없으니까 사업자를 다시 개설하던가, 쿠팡은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. 제가 그동안 약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서 대부분의 7, 80% 이상의 수익이 쿠팡으로 났는데, 그거를 감안한다면 쿠팡을 진짜 포기할 순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대량 등록으로 내가 어떤 제품이 올려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 알고리즘에 의한 나의 검색에서 그 유추한 그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원래는 대량 등록 아이셀러스 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걸로 한번 올려볼까라고 고민하던 때에 이렇게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걸리고 나니까 솔직히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. 약몇 개월 동안 스피드고 전송기 도매매를 통해서 좀 쉽게 위탁 판매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좀더 좋은 공급사, 좋은 도매처를 더 찾아서 대량 등록이 아닌 좀 이미지도 가공하고 제대로 된 위탁 판매를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는 무료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저처럼 초보가 시작하기에는 부담 없이 이 상품이나 여러 가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좀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쇼핑몰을 조금 운영해보고 좀 다양한 기회들을 보고 싶어서 한다면은 이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